하늘이 내린 거대한 선물을 품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무지개 나라로 불리는 이 나라 속 프레토리아에는 김진경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리카나와 스와르담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지내고 살아간 지 약 14년의 시간들. 그들을 통해 무지개 같은 하늘과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라이프 워시퍼와 홀라이프 워십이 만나 보았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건물이 이제 뼈대도 없을 때 여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지역에 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좀 우물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여기에 와서 지금 저렇게 물이 파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치 이렇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저희가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김치를 만들러 왔다. 시작된 인연이 실제로 나바공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10월에 지원할 수 있게 나바공을 가게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김재경 선교사님은 위러브라는 크리에이티브 팀이 있는데 선교사역도 같이 하시는 좀 귀한 팀인데, 거기에 이제 박은촌 대표 통해서 남아공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는 갈 거예요 하는데, 저도 아 매너리즘도 빠지고 또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에 그런 소식 듣고 저도 따라갈래요 해서 우연찮게 따라갔다가 알게 됐죠. 아, 그 말을 안 했어요. 남아공을 안 했어요. 양철이도 싸다고 해서 양철이도 엄청 뜨거워서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 지역에 교회 가서 그게 뭔가 모르게 예전에 어두운 바닥에서 이제 물 탱크 하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게 된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교회 애들이 희망이 없다라기보다는 엄청 희망적인 걸 보고 왔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빅 프라이드 무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빅 알렉스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느끼는데 뭐 언제 아프리카를 가볼 수 있겠어요? 언제 그런 아이들이랑 항상 해보고 싶긴 했어요. 더 어렸을 때는 내가 가서 기도던가 기도의 힘이던가 아니면 뭐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망설임 없이 가게 됐어요.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던 분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통이라도 할까,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어떻게, 왜냐면 제가 세상에게 웃음을 주는 거에 되게 행복을 느끼고 되게 사람의 위로를 주는 게 저는 되게 그 맛으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다시피 한동안 사람들한테 인상만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 왔던 삶을 좀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크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 대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다양하게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 빠져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같이 가는 신재호 형제님, 마이크 로닷 라이브 클립과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스와르담 지역에 그 새로 지어지는 교회에 물탱크를 저희가 지어주는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다솔 승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에 남아공사를 한번 더 확인하는 우리가 하는 물탱크는 이제 지나가다가 못생긴 통, 노란색, 녹색 통, 파란색 통들을 보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 물탱크가 현장에서 보면 진짜 좀 체감이 되는 게 생명이에요. 첫 번째 워터탱크 때 혹시 계셨나요? 첫 번째 갔었던 팀들이 두 번째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었다. 물탱크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캠페너로서는 너무 가치 있는 워터탱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약간 설렘 같은 것도 있고 남아공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들을 저는 듣다 보니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첫 번째는 정말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생활할 수 있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랑 되게 많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말 생활이 불편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영상 안에서 보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그럼에도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 정말 보람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16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제가 10월 25일에 한국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그 남아공 계시는 게 김진경 선교사님 이제 선교 활동 하시는 곳에 저희가 찾아뵙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이제 라이프워십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의 1%를 이번에 남아공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물탱크를 또 설치하게 돼가지고 아마 물탱크 설치하는 일정이 가장 좀 중요하고 주된 일정이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전체 인원들이 총 팀이 3개로 크게 보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일 날 선발팀 들어가고 그리고 16일 날 본대가 출발하고 출발대가 19일 이렇게 이제 크게 3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아공 리스트에 제가 들어갔을 때 묘했습니다. 일단 살면서 아프리카라는 곳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 반과 긴장 반,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긴장 반과 설렘 반, 뭐 그런 게 좀 다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예쁘게 찍고 싶은 것과 또 사람들과의 또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공존했던 것 같아요. 우선 라이프워시퍼에서는 급여 1%를 기부해야 된다. 거기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솔직히 눈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여태. 근데 이번 남아공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물탱크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 모든 직원들의 1% 기금이 좀 쓰인다고 하니까 좀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1% 기부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인원이 처음 시작할 땐 5명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 좀 함께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 이 기부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같이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일단 본인이 느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발전되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좀 마음에 동했을 때 후원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지속성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는 다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그 선택 안에서 동의한 사람들 안에서 합니다. 순수한 모습들을 보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과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든지 되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을 처음 가보는데 그 처음 가보는 나라가 또 남아공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죠. 남들은 다 뭐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하는데 저는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가서 그걸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뭔가 저기에 나도 한몫했다. 약간 이게 있으니까 평생을 기부를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남을 위해서 내 피와 같은 돈을 낸 거니까 뜻깊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가면 살아 돌아오길 빌게.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네. 남아공이란 어떤 나라인지. 이상한 나라입니다. 네,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아공에서 이제 산 지가 1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한국에서 21년을 살았고 이제 앞으로 남아공에서 더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남아공을 어떤 나라라고 어떤 나라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에 대답을 쉽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남아공은 위험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들은 류의 반응은 이 두 대답이었거든요. 남아공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예요? 이 두 가지의 그런 반응이 저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되게 많은 약간 무지개 같은 나라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강대국이었던 나라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완전 취약한 나라에 속해 있고 너무나 많은 빈부격차를 겪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남아공을 살아가는 저 입장으로서는 미국을 가도 위험하고 중국을 가도 위험하고 뭐 한국을 가도 묻지마 살인이 있는 것처럼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사건 사고가 없지도 않을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가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너무 위험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아공을 표현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한 나라에 꽂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상한 매력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계속해서 맨날 매일 일상에서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좋기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욕이 아닌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나라가 다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모든 색깔을 그냥 일곱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